태극기 애국의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극전단 데이너 김입니다. 북한은 곧 반드시 무너집니다. 아니죠. 벌써 무너졌을 텐데 김대중이가 햇빛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퍼부어 살려놨습니다. 그 당시에도 북한의 핵 수준이 상당했는데도 김대중은 북한은 핵 개발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혹시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조용히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무책임하고 사악한 대북 지원으로 인해서 북한은 핵을 완성했고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아시아의 구세주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나서 강력한 대북 제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올해 안에 북한 김정은 내 정권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혈세를 퍼부어주며 북한을 살려내려고 나대는 자가 나타났으니 이 자가 바로 문재인입니다. 이 자가 이 연방제 통일을 통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을 살려내고 또 이 자의 아가리에 대한민국을 쳐넣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미군 북폭으로 세계를 협박하는 폭력배어 불황자인 김정은 정권을 끝장내려고 하는데 종북주사파 정권인 림카에다 문 라덴 정권이 큰 골칫거리고 큰 부담거리입니다. 이젠 북폭의 작전의 파트너였던 한국을 배제했습니다. 미군 이미 북폭 작전에서 파트너였던 한국을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이제 유엔과 미국이 직접 북폭 작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3.1절 1천만 태극기 의병이 광화문에 집결해서 종북주사파 정권을 탄핵하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북폭을 지지한다면 미국과 유엔은 큰 힘을 얻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폭을 결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태극기 의병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애국자는 광화문으로 나와 주십시오. 휠체어를 타고 오십시오. 들 것에 실려라도 꼭 나와 주십시오. 종북 주사파 정권을 간과했다가 방치했다가는 우리는 연방제 통일이 돼서 어차피 죽습니다. 가만히 당하느니 싸우다가 죽읍시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폭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살 것이요. 종북 주사파가 살아남으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3.1절 범국민대회는 살아있는 애국시민이라면 전부 다 강화문 태극기 의병의 문재인 타도 대회장으로 나와주십시오. 간곡히 요청드리고 또한 당부드립니다. 태극기 애국 의병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애국자는 광화문으로 나와주시옵소서. 휠체어를 타고 들 것에 실려라도 꼭 나와주십시오. 태극전단 데이너 김입니다. 감사합니다.